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분통 터지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기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기 당해 보셨나요? 사기 당하면 자다가도 눈이 벌떡벌떡 떠지고 가슴이 막 벌컥벌컥 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사기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도 어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기친 사람한테 당해가지고 한 150억 정도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잡으러 인터폴과 함께 공조 수사하면서 가는 길에 영국에 잠깐 들렀는데 그래서 그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고 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었잖아요. 평생 모은 재산을 다 걸었는데 물론 그만한 재산을 가졌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많은 것을 가졌다가 그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 속에서도, 정말 지푸라기 같은 희망을 가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특별히 이제 12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하는 바울의 논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9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부활이 없다. 바로 부활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의 산뿐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먼저 큰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죠. 저는 모태신앙으로부터 태어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믿었으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 믿을 건데 이 믿음의 생활이 완전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다 사기당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사기꾼으로서 또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믿으라고 맨날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예수 믿는 것이 최고 행복한 거고 믿고 나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또살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다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속은 자요, 한편으로 사기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일어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부활을 믿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참 어려운 현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지금도 참 믿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뇌사 상태에 빠지거나 식물인간이 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이라서 뉴스에 막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형벌 속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장사 지내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정말 믿기가 어려운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부활 사건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역사 속에도 그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냥 한두 명의 증인이 아니고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이 증인들의 삶을 보면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인간 예수가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 확신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인 하늘나라에 자신들도 가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자기가 본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였지만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을 수 있는 자기 인생을 다 송두리째 걸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다면 이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인생은 망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속은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와 기쁨과 평안을 얻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는 존재가 되는 대박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반대로 해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너희의 믿음은 참되고 너희가 죄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이겼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산뿐이 아니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행복한 자인이라. 아멘.